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의연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.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. 미국 그랜드 캐니어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박모 씨의 사연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. 지난달 30일 여행 중 사고를 당한 박 씨는 현재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며 병원비는 무려 10억 원, 국내 이송 비용만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박 씨의 여동생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청년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이에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1만 6천여 명의 사람들이 청원 동의 버튼을 눌렀지만 국가를 위한 일을 하다 다친 게 아닌 이상 해당 사고에 정부가 개입해선 안 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습니다.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공강우 실험이 진행됩니다. 기상청과 환경부는 오는 25일 서해상에서 기상항공기를 이용해 만들어낸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지를 분석합니다. 인공강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효과가 입증되면 실용화를 위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. 지난해 육아휴직을 낸 남성 직장인이 전년보다 50%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17,662명으로 전년보다 46.7% 증가했습니다. 노동부는 사회 분위기가 변화한 데 더해 육아휴직 기간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주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. 굿TV 뉴스 홍의연입니다.